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에게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 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 비치된 이 구명조끼 개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숨진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구명조끼가 한 개 부족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이 드디어 목포항에 들어왔습니다. 이 목포항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씨가 어떻게 해서 실종이 되었고 또 그 북한 해역으로 갔을까, 이 미스터리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에 대한 수색, 또 북한 해양 초병에 대한 뭐 수사나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북한 측에서는 그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뭐 북한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했다는 그런 통지문이 전달됐어. 우리 지금 좌파 진영 또는 이 정부 당국자들은 야 대단하다, 김정은이가 태도가 달라졌다, 아주 이 기회가 희소식이다, 뭐 전화위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반기고 있지만, 정작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 측에서는 그 숨진 이 씨의 사체를 찾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김정은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했는데 정반대의 군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오한 미스터리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을 우리로서는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목포로 들어온 이 배의 행적부터 잠깐 보시고 이 구명조끼에 따른 미스터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지금 실종됐던 이 씨가 타고 있었던 배입니다. 지금 목포 항에 들어왔습니다. 목포항에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실종이 됐고 목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타고 있던 사람들이 보면, 위에 있던 분들 보면 구명조끼 입고 있는 벌써 보이죠? 구명조끼. 그러니까 배에는 구명조끼를 다 착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우리 당국자는 실종됐던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월북한 것이 아닌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멀리 북한 쪽 해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착용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구명조끼가 필수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구명조끼가 왜 주목되냐고 하면,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 씨가 지난 17일 탑승한 무궁화 20호인데 물품대장에 등재된 구명조끼는 모두 29개입니다. 자,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성선 정원이 24개인데 보통 정원의 120%를 구비하기 때문에 29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품대장에는 29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를 포함해서 무궁화 10호에 실제 탑승한 인원은 16명인데 구명조끼는 29개다. 자, 그렇다면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됐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구명조끼는 모두 28개야만이 이 개수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전체 구명조끼 개수를 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아까 29개라고 한 것은 서해어업관리단이고 서의 관리단이고, 해수부는 구명조끼 개수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좀 비상시 구명조끼와 그 전에 보급된 낡은 구명조끼 등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서 대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면 실제로 무궁화 10호에 그 있는 10호에 보관한 구명조끼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명조끼가 지금 대장에 몇 개고 뭐 밖에 나와 있는 게 몇 개고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구명조끼가 실제 개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실제 대장에 기소된 것보다. 그거는 구명조끼가 그 관리하지 않는, 그죠? 뭐 낡은 거라든지 그것도 뭐 빼지 않고 그래서 그걸 입고 갈 수가 있다. 이 씨가 이렇게 해서 지금 구명조끼가 전체 29개인데 28개라야 맞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관리하지 않는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구명조끼 개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구명조끼는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에 기록해야 되고 또 그것에 그것을 점검하면, 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면 반드시 구명조끼부터 파악하는데, 그게 뭐 별도에 더 있을 수가 있다, 관리하지 않는 구명조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걸 입고 갈 수가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된 것을 월북의 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형은 구명조끼를 입고 월북했다고 하는 데서 평상시에 입어야 하는 것이 구명조끼인데 월북과는 아무 관계 없는데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그래서 월북했다, 신발을 벗고 가서 월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왜 월북했나, 월북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도저히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경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는 여기서 보급하고 있는 보급품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보급품이 아니라는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따로 개인 구명조끼를 미리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비관리 구명조끼, 관리하지 않는 비구명조끼 중에 하나를 골라 입은 것이 확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급품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씨가 장시간 물에 노출된 채 북한군의 총탄 10여 발을 맞고 지금 숨졌고 바로 불에 태워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를 입은 이 씨가 당장 죽었다고 해서 시신이 바다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명조끼가 있기 때문에 그 구명조끼의 부력에 의해서 시체도 같이 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주장한 이런 내용들이 일리가 없다,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감시 장비로 관측했을 때는 시체를 그 기름을 시체 위에 뿌려 가지고 바로 불에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동안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구명조끼에 대한 것 또 미스터리가 개수도 문제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갔는데 왜 물 밑에 빠졌다고 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고, 우리 측에서는 그 구명조끼가 보급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해수부는 이 구명조끼 개수를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상하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 쪽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수색도 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아예 북한 쪽에서는 우리 배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또 들어오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이 말하자면 협박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아까 본 배라든지 동료들의 그 진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실종이 됐고 또 저기 북한 쪽으로까지 그 가게 됐을까 이런 걸 찾아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진술은 직원들이 이 해상 근무를 이 씨가 연장 신청했다. 해상 근무를 연장을 하는 것은 육지 근무보다 해상 수당이 한 3배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은 이 씨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자진해서 연장 근무를 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월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씨의 실종 또 이것 그 따르는 북한 쪽으로 가게 된 것도 모든가 지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구명조끼 또 이 씨의 행적 뭐 이게 다 석연찮게 좀 풀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도 개수가 뭐 확인 안 된다 그러고 이 씨는 오히려 연장근무를 신청했는데 뭐 월북했다는 소리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해군과 대통령이 이 씨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이 씨를 구하기 위한 시간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규명과 별개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그게 뭐 금융조끼가 두 개 됐든 세 개 됐든 개수가 틀리든 맞든 관계없이 어떻게 우리 국민이 거기서 북한 측으로부터 6시간 억류되어 있다가 나중에 총살되고 시신이 불타는데 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규탄을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이 배신과 버림을 당했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말하자면은 10월 3일 이런 데서 나가서 항의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거 못 나오게 하려고 온갖 핑계를 대서 거기 말하자면 드라이브 스루를 하더라도 그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하겠다 하는 아주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찌됐든 지금 숨진 이 씨의 행적과 그리고 그 실종 과정 이런 것에 대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 이거 푸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미스터리를 갖다 손 치더라도 왜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화나고 있는 이유로 보입니다. 반드시 국방부와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